안녕하십니까. 복현 한의원 원장 서영석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 증세를 가지신 분들 중에 수술, 그리고 병원에 반드시 가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원에 오시지 마시고 큰 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요추 4번 디스크가 팽륜이 심하거나 하면 첫 번째는 못 걷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을 마시고 뭐못 걸으면 119 불러서 뭐 병원 가시겠죠. 제일 많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고 서지 못하고 못 걷겠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3, 40대 이런 분들은 일단 뭐그 병원에 가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의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는데 이거 아파서 도저히 못 걷겠다 싶으시면 근처에 뭐 이런 한의원 이런 가시지 마시고 큰 병원에 일단은 가서 사진하고 이런 걸 찍어 보시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는 간혹 가다가 이 대소변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소변 보는데 느낌이 별로야. 그럼 뭐 대변 보는데 힘이 안 들어가. 이게 요추 4번이나 5번 쪽에 디스크가 파열이 되거나 팽륜이 심하게 되면 마비신경총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소변을 보는 느낌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히 또 병원에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외과적인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는 간혹 가다가 이 푸트랍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풋드랍과 앵클드랍에 해서 발목이 이렇게 처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추 4번 쪽에서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어도 그쪽 부분에 좌골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풋드랍하고 앵클드랍이라고 해서 이 감각이 이렇게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의원에 있으면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오십니다. 뭐 저희가 교정을 하기 때문에 와서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면 바로 큰 병원에 가보시라고 일단 권해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디스크가 팽륜 상황을 지나서 터져서 수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그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 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저녁에 아파서 잠을 못 잤다.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되면 근처에 한의원 오시지 마시고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사진 찍어보시는 게 요추 4번이나 요추 5번 같은 경우는 요추 5번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팽륜이 돼서 터져서 걸어두르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녁에 막 아파서 한숨을 못 잤다 이렇게 싶으시면 이게 아 디스크가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외과적인 조치를 받으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